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오늘 모앱 콜로라도 리버웨이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잘 편하게 잤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밖에 아침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Arches National Park, 유타이고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서 아침을 해 먹고 Arches National Park 곳곳을 방문해서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국 국립공원 여행 투어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텐트를 쳐놓고 콜로라도 리버웨이 모압 유타에서 1박을 시작을 했는데요. 텐트를 친 상태가 이렇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두 차례나 소낙비 같은 것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제가 어제 돌을 보강을 해놓고 이후에 따로 탈프도 이렇게 나무에다가 끈을 단단히 묶어서 보강을 했는데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는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은 그런대로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지금 저희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침 지금 7시 15분이니까 아침 식사를 잘 하고 준비해서 또 Arches National Park 유타 국립공원을 한 바퀴 또 쭉 돌아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아침 모압에서 아침은 소세지, 에그, 각종 야채, 빵과 커피 이렇게 간단히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옴렛 프렌치 토스트가 잘 준비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오늘 점심 때 먹을 샌드위치, 토마토 햄 샌드위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점심 아침을 해 먹고 다시 Arches National Park 입구로 왔습니다. 예, 입구의 풍경은 이렇고요. 입장하는 데부터 거창한 암벽들이 이렇게 저희를 맞이합니다. 오늘 갈 곳은요, 제일 먼저 Devil's Garden Trailhead 가서 하이킹 조금 하고 아침에 그리고 내려오면서 Delicate Arch Viewpoint 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Balance Rock을 지나서 North Window, South Window 그거 하지만 세 개만 해도 반나절이 후딱 지나갈 것 같습니다. Arches National Park, 유타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비지터 센터고요. 여기는 파크 레인저가 무슨 설명을 하는데 잠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고 준비를 하고 화장실 쓰고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약 20마일 운전을 해서 이쪽 Devil's Garden Trailhead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마일 정도 다시 하이킹을 해서 Devil's Garden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Trailhead의 첫 번째 Arch인 Tunnel Arch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풍경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Pine Tree Arch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좀 와서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 온도는 하이킹하기에 적당한 온도고 공기 맑고 산의 구름 멋있고
하늘은 푸르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파인트리 알치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파인트리 알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파인트리가 몇 개 있죠? 네, 파인트리 알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로 밑에 트리 하나가 떡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알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늘고 긴 알치인데요. 폭이 300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100미터가 넘네요. 저쪽에 아주 가는 부분은 곧 끊어질 것만 같은데 신비롭게도 저렇게 구름다리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알치, 랜드스케이프 알치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알치를 지나서 이런 좁은 길로 계속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50층의 암벽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높이 50m의 암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양쪽에는 거대한 산 돌산이 이렇게 있고요. 쉽지 않은 트레일인데 천천히 가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해발 5420m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도착을 하면 0.5마일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이는 정상의 암벽을 타고 등산을 잘 마치고 있습니다. 암벽을 타고 잘 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밸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좋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더블로 링 알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짝꿍은 바위 타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기에 남아 있고요. 저는 이쪽 트레일을 해서 더블로 알치까지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더블로 알치입니다. 더블로 알치를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Devil's Garden Trail Head를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흔들바위 같은 아슬아슬한 바위도 산에 꽤 있고요. Fin Rock 지르러미 돌이죠. 그걸 통해서 계속 하산을 해볼게요. 트레일을 끝마치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핀락을 지나서 계속해서 산 암벽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가 올라왔던 구간인데요. 어떻게 올라왔는지 각 내려가는 경사가 굉장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겠어요. 지금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는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Devil's Garden Trailhead 하이킹을 끝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눈비가 섞인 싸래기가 많이 내렸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시 15분이고요. 다음 장소를 가기 전에 아침에 저희 짝꿍이 싸준 맛있는 햄, 토마토, 샐러드, 베이컨도 들어가 있네요. 먹고 또 장소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지금 막 점심을 끝마치고요. 하이킹 할 기력이 좀 모자라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루 더 캠핑을 끝내고 시간이 있으니까 RTS 내셔널 팝은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은 하이킹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캐니언랜드
공원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모압에 있는 데서 한 30마일 떨어진 데인데요.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날씨가 안 좋아서 하이킹을 또 한 3마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일단은 어차피 해야 될 캐년 랜드 먼저 둘러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캠핑을 하루 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유타의 네 번째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년랜드. 여기는 Island in the Sky 뷰포인트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Arches National Park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이쪽으로 잠시 오후에 이동을 했습니다. Island in the Sky 이렇게 보니까 Grand Canyon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서 캐년랜드 계곡의 모습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Island in the Sky 뷰포인트입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네요. 아래쪽으로 계곡이 보이는데 아래는 이렇게 오프로드 하는 도로도 보이고 그랜 캐년 못지않는 멋있는 계곡이 보입니다. 눈앞에 띄어져 있고 저쪽에 우리가 온 저쪽에는 아직 비구름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날씨가 좋습니다. 이동을 참 잘한 것 같아요. Island in the Sky 캐년랜드 국립공원입니다. 네, 저희는 캐년랜드 두 번째 목적지 메사 알치 트레일링 하이킹을 해보겠습니다. 네, 0.5마일 하이킹을 했습니다. 저 아래 절벽 쪽으로 메사 알치가 보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더 걸어가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사 아치에 도착했어요. 메사는 테이블이란 얘기죠. 테이블 아치. 뒤에 풍경 이렇습니다. 메사 아치의 뷰입니다. 네, 여기는 캐년랜드 국립공원 메사 알치. 메사 알치입니다. 남쪽에서 본 메사 알치의 모습입니다. 알치가 여기 있고요. 아래쪽에는 Island in the Sky 멋있는 계곡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쪽 아래는 그랜 캐년 못지않은 멋있는 계곡이 보이고요. 그 좌측으로 이렇게 계곡 그리고 절벽에 알치가 있습니다. 하늘 색깔 아름답죠?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 메사 알치를 잘 보고 다시 모압 숙소 캠핑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 내려가는 도중에 셰플 캐년 뷰포인트로 잠깐 내려왔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뷰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셰플 캐니언 조금 트레일 따라서 내려오니까 이런 뷰가 보입니다. 저 아래쪽에는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길이 닦여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아까 저희가 Islands in the Sky에서 봤던 그 뷰가 보입니다. 저 밑쪽에 오프로드 할 수 있는 길이 닦여져 있고요. 계속해서 저쪽 돌산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두 돌 사이로 지나가서 반대편에서 보는 풍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평지가 나오고요. 오. 바람이 다행히 안 붑니다. 아래쪽에는 오프로드 할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왔던 주차장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 밑에는 이렇게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렇고 짝꿍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짝꿍이 저 사라지면 무섭다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이쪽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한쪽 코너에는 이런 풍경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저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쪽 바위 쪽으로는 가는 길이 없고요. 이쪽에 풍경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좋은 풍경을 배경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합니다. 여기는 캐니언랜드 내셔널파크입니다. 이제 진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 네, 오늘 3월 26일 금요일 저녁은 하이킹하느라고 힘도 많이 쓰고 우리 짝꿍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스테이크냐면은 리바이 스테이크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고 저녁에 또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캠파이어를 잠깐 하다가 좋은 풍경을 이렇게 보고 해가 다 지고 나면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도 석양이 멋있게 질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